아름다운 다육이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꽃길을 다육이 꽃길을 사실은 보통 다육이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내놓을 때쯤 거의 초반에 완성을 했었는데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제가 못 옮기고 있었어요. 좀 상황을 보고 있었고, 그런데 도저히 이제 이쪽 파트 아이들이 이렇게 차각막이 없으면 타요. 그래서 타서 죽은 게 한 10개 정도는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열화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차각막을 노지에는 완전히 다 쳤습니다. 저희는 90%인가 100%짜리를 쳐요. 왜냐면은 70% 뭐 50% 뭐 이런 자리 있는데 그거 쳐보니까 죽는 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그 사이드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햇빛 양은 약간의 부족하지만 일소 피해 때문에 죽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90%인지 100%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쳐요. 그래서 북향인데도 이렇게 일소 피해가 나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여기를 차각막을 쳤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육이요.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저는 뭐 하우스 안이든 그리고 하우스 밖이든 간에 물을 아주 소량을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을 하죠, 여러분. 올해처럼 이렇게 물을 안 주고 키운 적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뇌리에 이렇게 꽂히게끔 계속 얘기를 해주고 해드리고 있어요. 6월 달에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르듯이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밤낮에 기온이 심했기 때문에 그 잿빛 곰팡이나 곰팡이들의 습격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햇빛이 너무 오전에는 낮에는 강렬하기 때문에 차각막을 노지에 이렇게 차각막을 하지 않으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는 이게 참 다육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오랜 세월 이 다육이들을 지켜보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100% 안 죽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식물이기 때문에 깜빡 잘못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열화 현상이 온 게 있고요. 개 중에 탄 아이들도 있고 이래요. 이쪽 파트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차각막을 할 수가 없어서 모기장을 쳤는데도 열화 현상이나 약간 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죽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햇빛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뭐냐면 곰팡이성 질환이 더 극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온 노지에서도 강광이 아닌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관리를 해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를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우, 파랑새 여러분 너무 예쁘죠? 파랑새 이렇게 모듬한 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쪽에 햇빛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데는 그렇게 죽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실 뭐 많이 죽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차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몸살을 앓고 좀 열화 현상은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죽은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완전히 또 세팅이 끝나면 또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여기가 아름다운 꽃길인데 차각막을 치면 약간의 웃자람이 있어요.
웃자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좀덜 이쁘거든요. 색깔도 빠지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제가 착angle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노지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일소피해로 죽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도 대충 확인했는데요. 뭐, 라핀의 철화부터 시작해서 뭘로 철화들이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스타마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설명한 것처럼 관리를 하시면 스타마크나 멀로 철화나 아리엘 철화나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으니 한번 어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네요. 저녁 만나게 되세요, 여러분.